어릴 때부터 나는 아버지에게 많은 학대를 받으며 살아왔다. 죽고 싶을 정도로 아버지를 증오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아버지가 내게 수많은 빚을 남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평생에 걸쳐 아버지의 빚을 갚았다. 정말 힘들었다. 그래도 악착같이 살았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에 나는 온갖 더러운 짓들을 해서 밑바닥부터 올라갔다. 그리고 결국 부자가 되었다. 나는 많은 돈을 들여 소원을 들어준다는 신비한 요술 램프를 구했다. 소원을 말해라. 5초 안에 말하면 들어준다. 5, 4, 3, 2, 1. 제 소원은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 불사의 몸이 되는 겁니다. 소원을 들어주겠다. 정말이었다. 그 이상한 산타 복장의 괴물은 내 소원을 들어주었다. 이제야 나는 아버지에게서 해방될 것이다. 내가 그토록 고생한 보람이 있었다. 아버지는 영원히 살 것이다. 콘크리트 안에서. 소원을 말해라. 5초 안에 말하면 들어준다. 5, 4, 3, 2, 1. 제 소원은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 불사의 몸이 되는 겁니다. 소원을 들어주겠다. 벨이 울렸다. 오랜만이다. 엄마 계시니? 문 앞에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옆집 아저씨가 서 있었다. 몸이 반쯤 썩은 채로. 소원을 말해라. 5초 안에 말하면 들어준다. 5, 4, 3, 2, 1. 제 소원은 불사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소원을 들어주겠다. 나는 산소호흡기를 단 채 영원히 누워있게 되었다. 영원히. 소원을 말해라. 5초 안에 말하면 들어준다. 5, 4, 3, 2, 1. 제 소원은 불사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소원을 들어주겠다. 야, 이거 죽은 것 같은데? 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경찰에 신고할까? 미쳤어? 무면허에 음주운전인데. 어떻게 하지? 거기로 가자. 어디? 거기! 내가 용감로 관리자니까 다행이지. 근데 이상하지 않아? 왜 비명소리가 계속 들리지? 술 많이 마셨나 보지. 기분도 찝찝한데 한 잔 더 하러 가자. 내 몸은 영원히 불타게 되었다.